말도 많고 탈도 많은까지는 아니지만 좀 사용하기 껄끄러운데 줌데이트 모델, 네, 후지필름에서 나온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110EZ 또는 이제 115SR 같은 모델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카메라의 문제점은 뭐냐? 고질적인 문제점은 이게 지금 어디서 만들었어? 인도네시아산이죠. 네. 액정이 맛이 간다는 거예요. 액정이. 자, 전원을 제가 키면 렌즈는 켜지죠. 근데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돼요. 줌인, 줌아웃도 되고, 셔터 버튼을 누르면 플래시와 함께 사진도 찍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액정에 뭐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자세히 보세요. 플래시 한번 눌렀을 때 힘이 이렇게 뭔가 보이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산 모양 보입니까? 네, 거의 안 보이죠. 자,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면 다시 디폴트예요. 다시 한번 눌렀을 때 이게 뜨면 레드아이 리덕션. 자, 필름 플래시, 플래시 강제, 플래시 오프. 무한 초점 모드예요. 산 모양이 나오는 거죠. 무한 초점 모드. 그다음에 한번 눌러주면 나이트 싱크 모드예요. 슬로우 싱크. 그다음에 한번 더 눌러주면 다시 디폴트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디폴트라고 게 뭐냐면 플래시가 오토 플래시라는 거예요. 오토 플래시. 그래서 카메라를 껐다 킨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플래시가 터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럼 플래시가 알아서 터집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눌렀을 때 잡목 금지, 그 다음에 강제 플래시, 플래시 오프, 그 다음에 인피니트 포커스는 뭐냐면 산 모양이 흐릿하게 나올 때 여기 뭔가 액정이 살짝 보이죠? 이게 뭐냐면 창밖의 풍경을 찍을 때,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창 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넘어 있는 거, 초점을 가장 멀리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나이트 싱크로 넘어가는데 이 나이트 싱크에서는 셔터 속도가 느려요. 셔터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삼각대를 추천하거든요. 거의 삼각대를 세워놓고 찍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자동 카메라에서는 안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이제 삼각대랑 자동 카메라랑 들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전처럼. 그래서 한번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간다. 이게 플래시 모드고요. 한 번, 두번 눌러줘야지 디폴트로 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트리키한 부분인데, 셀프 타이머 모드가 한번 눌러주면 10초 동안 작동을 해요. 자, 셔터를 누르면 얘가 이제 불이 들어오면, 셀프 타이머 스타트가 됐구나. 이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7초, 해서 찍히고 다시 눌러주면 셀프 타이머가 되나? 아, 자, 그래서 이 셀프 타이머 모드는 한번 눌러주고 작동을 하면 다시 디폴트로 가요. 그죠? 근데 이 셀프 타이머 모드가 세 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셀프 타이머 하나는 10초. 10초에 한 장을 찍어주고 이걸 두번 눌러주면 이렇게 해서 10초에 한장 찍고 그러면 한장 찍고 3초에서 6초 정도 있다가 한장더 찍어요. 자, 찍었죠? 그 다음에 좀 기다려 보세요. 이 플래시를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래시 충전을 하고 알아서 제가 깜빡이면서 또 찍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버튼은 지금 내가 몇번 눌렀지? 예, 애매할 때는 껐다 켜세요. 껐다가 키면 다시 디폴트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누르면 10초에 한장 찍고 이걸 두번 눌러주면 두장 셀프 타이머를 찍고 세번 눌러주면 세 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트 이 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뭔가 액정이 희미하게 나오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사진이 찍히는 건데 사실상 어렵잖아요. 이거 맞추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눌렀을 때 점선이 보일 때까지, 예, 뭔가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찍히게 그냥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그래서 만약에 얘는 지금 희미하게라도 보이는데, 얘를 네번 누르면 다시 원점으로 가니까 이해되시나요? 아이고.
어렵다. 네. 그래서 플래시 모드가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이 셀프 타이머 버튼 같은 경우는 내가 뭐한번 눌렀다고 치면 한 번, 세번 눌렀다, 네 번째 눌렀을 때 다시 디폴트로 간다거나, 아니면 헷갈리니까 파워 버튼을 눌렀다 떼면, 만약에 내가 셀프 타이머가 눌러져 있는지 모르고 찍었을 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껐다가 다시 켜서 그냥 일반 샷으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액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셀프 타이머 모드를 찍으시는 분들은 뭐 쓰다 보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런 카메라들이 좀 싸게 살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이 줌데이트 110 이지 이 카메라가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잘 나오는 모델이고 가볍고 워낙에 이제 기능적으로는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액정이 접합 부위가 보이게 하는 부위가 모두 다 고장이에요. 이 모델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카메라는 필름을 넣을 때 미리감기로 진행이 돼요. 자,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필름을 맞나 이거?